서든어택. 이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말에 피시콜로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대놓고 광고야. 이게 진짜야? 진짜? 오피셜 서든어택 광고를 하고? 진짜 싸버려라. 광고 시원시원하긴 하네. 장애인 주차 신고했더니 입장문 써놨다. 장애인 자리 주차했던 차주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4채널 앞뒤 좌우 장착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 자리가 협소해서 주차했습니다. 연락 없으시면 블랙박스 들고 경찰서 갑니다. 뭔 말이야? 경찰서로 간다는 게 뭔 말이야?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 경찰서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뭐 가세요. 가세요. 그러니까 왜 신고해? 경찰서에 가서 신고자를 어떻게 신고하겠다는 얘기야? 자진 출두.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 응원합니다. UFC 플레이어. UFC 플레이어는 뭐야? UFC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러스트 플레이어. 러스트 플레이어. 내가 러스트는 제가 안 해봤지만 잠깐 드는 생각으로는 러스트가 이제 서버에 들어가서 남의 집 레이드하고 뭐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자고 있다고 서버가 꺼지는 건 아니니까 그 계속 수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다크서클이 들여온 게 아닌지. 이것은 Fall Guys 게이머래요. 평범하네. Days, Day Z. 이거 게임 아직도 할 수 있나? 이거 뭐 망했었나 보다. 잘 모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기가 보고 있고 아기 아빠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nimal Crossing Player. 와우. 아주 인싸 여자. 겐신 임팩트. 그럼 내가 그렇다는 건데. 지금 내가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인데 이게 맞나? 포르자 또 기가체드처럼 나오네. 이런 스포츠 게임들은 좀 약간 인사들이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 리셀 컴퍼니 플레이어래. 이거는 내 생각에 그 게임 이름에 컴퍼니가 들어가서 약간 비즈니스 그 여성분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옛날에도 있었어? 너무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두 명 똑같아 버리네. 동해가 열받으면 뜨거우신 동해 명태 사라지고 방어 4배 올랐다. 방어력 4배 오름. 아 좋은데. 그저 옳은 말씀만 하시던 충신의 최후입니다. 왜 세 자리를 두 자리로 못 만들었냐? 빡! 100이 아니고 99. 그게 그렇게 어려워? 뻥! 틀린 말 하라고 임마! 2023년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내 인생에 뭐 같은 짓 적으라면 디아 울티메이트 산 거, 스타필드 울티메이트 산 거. 난 요즘에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는다. 나 같은 병신은 보이스픽싱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하니 보통이 아니시네. 나 정도 능지면은 피싱도 받으면 전화도 받으면 안 된다. 당한다 진짜. 디아 울트. 근데 그럴만해. 똑똑한 청년. 모든 사람은 무신론자다. Until 친구 집에서 변기가 막히기 전까지는. 손자 왈. 남의 집에 갔는데 변기를 썼는데 변기가 막혔다. 근데 그 옆에 뭐 뚫어뻥이라든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처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멀쩡한 손가락 다섯 개 있는 손 두 개가 전부. 그럼 뭐 내 위신을 위해서 손을 하나 포기하고 이제 그 손을 안 쓰는 걸로 하고 이제 헝거게임에 조슈 허처슨 나와요? 나오나 보다. 근데 아니 꼭 사진 이걸로 해야 돼? 아니 사진 이거 아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아. 아 따따따다다 따따따다다. 90년 내 아이들 30년 뒤에는 어떤 기술이 나올까나. 30년 후 30년 후 제목 없었으면 그냥 그랬는데 이게 너무 웃겨. 상상이 돼. 30년 후 칫솔이 노래 부르는 세상. 세상이 멸망 안 한다면 진짜 이 30년 뒤에도 메이플 같은 거 하고 있었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잖아. 우리 어르신들이 막 바둑이나 지금도 그 어르신들 그 노인장 같은 데 가면은 바둑이랑 장기 두세요. 그땐 그게 놀이였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70, 80이 넘어도 우린 뭐 하고 있다? 메이플 하고 있는 거야. 어? 이해돼요? 나도 만약에 내가 유튜버가 아니고 스트리머가 아니고 그냥 취미로 내가 게임하는 사람이잖아? 저는 그러면 그냥 레인보우 식스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미래 노인정에서는 롤 하는 거임? 진짜 그럴 수도. 아 최영감! 아 오늘은 왜 이렇게 갱이 느려? 어? 벌써 어 저기 갈 때가 됐는겨? 가기 전에 갱을 오고 가야지. 응 니 손주. 내가 4살 때 새벽 3시 새벽 3시 새벽 3시에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어딨음. 일본어 전공자인데 일본어 기모찌 안 기모찌 야메테 야메테 왜 그래요? 그냥 일본어 한 건데 쇼새끼 개새끼 일본어 한다고? 그럼 너 오타쿠야? 일본어예요? 그럼 일본어 좋아하겠네. 매국 너임. 쇼새끼 개새끼 안 기모찌 안 기모찌. 아기들 육아가 어려운 이유. 애야 괜찮니? 뭐야 뭐야 어 왜그래 왜그래 엄마야? 남일이 아닙니다. 예. 오늘도 겪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모든 책장에 있는 책은 다 꺼내가지고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이게 책 꺼내는 거임. 보지도 않아. 하쿠엘이 높대. 책을 꺼내고 봐야지. 그냥 꺼내기만 한다니까. 밤낮이 바뀐 게 아니라 수면 패턴이 그냥 없음. 짐승 새끼 마냥 졸리면 자고 잠 안 오면 깨어있음. 인간 탈락이다. 아 맞는 말 같아요. 그냥 지 꼴릴 때 자고 지 꼴릴 때 먹고 난가? 반성하게 되네요. 구글에 다리 검색하면 외국은 지나다니는 다리 나오는데 우리는 여자 다리 나오는데 외국은 브릿지라고 검색해서 지나다니는 다리 나오는 거 아닐까? 아니 아니야 실제로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한 거 나올 때가 있어. 요거! 요거를 치면 좀 이상한 게 나와. 그냥 일반 사람인데 이게 내가 이거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인터넷 보다가 내가 어떻게 예, 제가 뭐 이거를 뭐 자주 쳐본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무튼 뭐 그걸 또 쳐보니 아이 자식들 그것도 몰라. 뭐야? 야 뒤에 쥐가 파먹었니? 엄마 그만해라 이제. 벌칙이야 뭐야 왜 이래? 아 불쌍해. 야 누가 저 학생 좀 깨워줘봐. 저 보랏빛이 됐어. 어? 저 피가 저 어떻게 해 저거? 어? 저 좀 깨워줘봐. 타로스가 됐어. 던파 버서커 그 귀신한테 먹기는 그 오른팔. 괜찮겠죠? 연구 결과 집에 책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언어 능력, 수학 능력, 컴퓨터 능력 등 교육 성취도 긍정적인 영향을 의심하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스티브 잡스는 자녀에게 아이패드를 못 쓰게 했다. 뭐 이제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 솔직히 저는 우리 딸 핸드폰 20살 되면 주고 싶어. 아니 근데 그건 좀이라고 하지만 내가 핸드폰 언제 받은 줄 알아? 23 때 처음 스마트폰 썼어. 19살 때 핸드폰 있긴 했는데 핸드폰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냥 전화통화만 되는 핸드폰이었거든. 그때 자기 또래 커뮤니티에는 낄 수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맞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친구가 중요한가? 그렇게 친구가 중요한가? 나는 별로 모르겠어. 가족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반대해도 뭐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20살 때 애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핸드폰 빨리 주시라고 하는 거 말고는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냥 근데 농담이고요. 20살 때 주고 싶다고 했지 그 전에 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정말 오래 버틴 부모님이 초3 때 준다더라. 초3 때 주는 것도 늦게 주는 거래. 요즘에는 그냥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준대. 진짜? 윈도우 HQ로면. 안녕하세요, 지난주리입니다. 와, 디스코드 보소. 오, 이거 편한데. 절대로 누르지 마. 라떼는 말이야 중1 때까지는 폴더폰이었다. 이거 뭐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잘 쓰기도 하는데 좀 문제도 있긴 하... 와, 근데 이 정도면은 되게 편하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와. 야, 이거 대신 글도 써주고 이제 세상 좋아졌다. 이거 제목이 너무 웃긴다. 메르시네. 영혼 죽지 않아요. 손님이 볼링을 쳤대요, 편의점에서. 스트라이크. 하늘에서 여친 떨어지면 좋겠다. 하늘에서 떨어지면 여자친구였던 것이 될 텐데. 자기 이름 거꾸로 쓴 패크병사. 아이, 이명헌 씨, 자기 이름도 제대로 보세요. 어머니, 널 자칭하는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길래 애니메이션 캐릭터 37명 이름을 말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당황해하며 끊더라. 나 엄마, 나 지금 곤란한 상황이야. 이대로면 회사에서 해고되어 버릴 것 같아. 뭔 소리니? 너 회사 같은 거 다니고 있지 않잖아. 이모셔널 다밋. 나 여자 이름 임신 시켜버렸는데 엄마, 20만엔만 줘봐. 우리 아들은 동정입니다. 사기밤 놀고 어머니도 울었다. 집에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회사 안 다니고 백수 생활하면서 여자 안 만나면 어머님 아버님이 보이스피싱에 절대 무적이라는 얘기군요. 여러분 효도합시다. 여동생한테 논문을 받은 브라유저. 장이가 보는 드라마 CD가 감동적이라고 지랄을 해대서 내가 아주 논문을 써라라고 말했다가 진짜 대학 과제 마냥 보고서 써서 나한테 제출했대. 대체 어떤 놈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는지 속상하다. 아마 히코는 84 해야 하는 1편에서 자신이 어째서 섹시 월드컵 우승을 원하는지 고민한다. 본 드라마야 저거? 100년 전 유모차 궁금하네. 100년 전에도 유모차가 있었어? 뭐야 뭐하는 거야? 뭐야 와 쉣. 와우 댐. 우와 대박이다. 이거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분 많네. 판매되면 좋겠네요. 엄마도 운동되고 너무 좋은데요. 구매 링크 좀 여시라. 구매 링크 좀. 기껏 세금 인력 시간 들여서 터널 지었더니 산사태로 산등성이가 사라진 터널 공사를. 근데 터널만 멀쩡히 살아있네요. 벙커가 돼버렸어. 여기 산이 있었는데 그냥 다 무너져 내렸나봐. 와우, 언니 팬 캘린더래요. 와 와. 에이씨. 렛츠고! 렛츠고! 야, 그거 똥 아니야? 새끼. 개웃기네, 저거 파리, 저거. 야, 그거 아니야, 임마. 원래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계속 싸워, 쟤네들? 나 이해가 안 가. 저, 이야. 멋있다. 어구, 엄마야? 제목. 야, 오늘 무슨 기념일이었나? 오늘 무슨 날이었... 잠깐만, 아, 오늘 뭐... 오늘 무슨 날... 벨트스테이트 게임 런처인데요. 저게 뭐냐? 똥 먹기 버튼! 저 버튼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마우스를 잡은 다음에 왼쪽 버튼 더블 클릭해서 연다고? 컴퓨터, 계속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전원 버튼을 누르는 나 컴퓨터. 아무 버튼 컴퓨터. 이 새끼 미친 뭐한 놈이야 이 새끼. 그래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Baby don't hurt me. 만화인데요. 이 짤을 그대로 따라 했네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이런 밈을 따라하는 건 또 재밌네. 옷도 비슷해, 옷도. 뭐야, 갑자기 악어를 만들어. 진짜 악어 같네. 야, 누가 너 괴롭히면 바로 말해. 역시 누나뿐이야. 뭘, 진짜 누나뿐이야.
뭘 그렇게 감동을 해. 괴롭히는 게 너뿐이라고 임마. 누나뿐이라고. 진짜 누나뿐이라고 괴롭히는 거. 가장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 나 아 해나 죄송합니다. 자꾸 볼 때마다 웃겨가지고. 혁신이긴 하지. 진짜 혁신적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진짜 사기는 이렇게 치는 것이다. 근데 토다오는데 봤냐 얘들아? 사기는 고로 이런 것이여. 얼빵. 와 날라댕겨. 쟤 뭐야? 왜 날라댕기는 거야? 아 뒤에서 라인 제가 밀어줬구나. 미친 거 아니야 쟤? 로드호그야. 어? 로드호그야. 로드호그 미친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얘들아! 라이다르 뒤를 밀어주며 죽으면 안 돼! 귀엽기네. 배 아파. 아, 연속 두 번 재밌는 짤 올리지 마. 아, Getting Over의 새로운 게임이에요? 딱 봐도 항아리 게임 같은데. 저게 미끄러워서 못 잡아? 아, 열받네. 이거 해볼게요. 이거 나오면 해볼게요. 재밌어 보인다. 포트나이트 하는데 위에서 뭐가 막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숨어있는데 계단 밑에. 키위다. 키위새. 아 의외네. 아우. 아 너 울지마. 그냥 안 귀여워. 이스트 소프트 회사 블라인드 그린데 채택한다고 내 컴에 알약 강제하는 거 너무 화나네. 컴퓨터 알약을 강제로 깔아야 하다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알약 싫어? 압축 프로그램 머슴 반디집. 아 솔직히 알약보다는 솔직히 반디집이긴 해. 알약 때문에 윈도우 폴더 날라가서 다시 깐 적 있다고? 뱀. 야 네 컴퓨터 바이러스야. 지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